누가 또 사고 쳤어? 예? 밥 먹자면 겁부터 나. 또 뭔 말을 하나 싶어서. 이번엔 누구요? 저요. 그 후배 말인데요. 응? 돌쇠? 왜? 언제부터 아셨어요? 어려서부터 말았었지. 난 걔 태어나는 것도 보았어. 그게 아니고 어젯밤에 고구마 삶아서 형부 방에 갔다가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. 전 형부가 모르시는 줄 알고 그런 줄도 모르고. 몰랐지. 저번에 그 사건 때 경찰서에서 피언지 주고받은 걸 저기 형사가 보여줘서 그때 알았지. 처제 저기 할까 봐 내색 안 했어. 에휴, 진작에 눈치 좀 주지. 그 돌쇠 얘기만 나오면 그냥 승질부터 내길래 진짜로 싫어하는 줄 알았지. 괜히 찔려서 더 그랬어요. 형부 아시는 게 죽기보다 나 뜨겁고. 죄송해요. 그 처제 진짜 마음은 어떤데? 형부가 저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아는데요.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저 사람 만나면 안 될까요? 누가 이 나이에 날더러 이쁘다 하고 우레기라고 하겠어요. 다 늙은 생선 장사 아줌마 이 세상 누가 비위 맞춰주고 성질 받아주겠어요. 옛날에는 임자 있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게 제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고 싶어요. 네. 하필이면 두 쪽밖에 없는 놈한테. 아, 결혼할 거면 멀쩡한 사람을 알아보든가. 다른 사람은 만날 생각 1도 없어요.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. 허락해 주세요, 형부. 형부가 허락 안 하시면 안 할 거예요.